자, 박주신이 지금 재산이 868만 원. 우리 박 시장님 따님 재산이 29만 원이에요. 따님이 37살, 박주신이 35살. 자, 박주신 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님이 아니면 대권 후보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개인 박원순 씨한테 내가 이거 말을 물어봅니까? 대권 후보를 상대로 질의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래 따지면은 개인의 서울시장에 대한 개인 문제를 하나도 따지지 말아서 똑같잖아요. 아니 국감이 왜 개인 문제를 따집니까? 박준신 씨에 대한 지금 그 소견이 가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응?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자, 이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 1심에서 얘기고, 2심하고 있잖아요. 2심에 그동안에 박준신 씨가 떳떳하게 내가 낸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렇다. 아니 5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방랑자를 만드냐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문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국감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예? 예. 국정감사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예. 국가 위임 사무라든지 이 완전히 정치적 공세네요. 제가 예, 보기에는요. 전재현님. 아니 이거는 지금 국감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재현님 정리해 주세요. 예, 그 개인 자제분에 대한 질의는 이 국감장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대권 후보도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대권 후보 청문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하지. 뭐 어쨌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요.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저 그만하십시오. 아니, 저는 네, 시장님, 아주 옛날에 이거는 다 답변할 정리되고, 것도 아니에요. 예, 네, 정책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답할 이유도 없고.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다 정리됐던 하십시오. 얘기라서 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네. 또 동시에 제가 아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광운 광장에서 다음은 아 그렇다고 해서 자식 문제를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아 그 서울시 국감입니다. 박원순 시장 지금 장관 후보자도 아니잖아요. 장관도 아니고. 자, 네. 우리 정리합시다. 좀 전에 네.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 행정 대집행은요. 네.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그런 집회에 대해서 네. 아,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자, 저요. 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깡패 같은 짓이지. 하세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그 집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세금을 썼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박원순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그걸로 네. 충분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결하고 조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